경농입니다. 경농. 오늘 뭐 강하게 개파락이 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종가가 끝났는데요. 기술적으로 하방 압박을 충분하게 받는 구간입니다. 경농은 농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자,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이 강력한 호재 때문에 16,000원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급락이 왔어요. 자, 급락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반등권. 자, 그리고 14,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요. 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아마 지금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죽지 않았는데, 자, 동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지금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농은요, 지금 기술적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12,000원대에서 강한 매물 압박을 지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12,000원이면 대충 여기죠. 자, 기술적 반등 구간, 이 구간을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돌파는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상승 추세가 지금 완전하게 죽은 구간도 아닙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보시고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